네, 다음으로 할 운동은 전거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할 건데요. 이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날개뼈를 등뼈에 잘 고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육이 약한 경우에 어깨가 잘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등이 이렇게 완전히 평평해 있으신 분들 있죠? 등이 이렇게 평평해 있는 정상적인 커브는 등이 약간 뒤로 이렇게 돌출되는 모양의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평한 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물통을 이렇게 이용을 할 건데요. 이런 500ml짜리 물통에다가 물의 양을 적당히 본인의 중량을 본인이 물의 양을 조절을 해서 그렇게 운동을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요. 네,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물통을 들고 이렇게 버티는 동작인데요. 여기서 팔을 앞쪽으로 내밀어 주는 겁니다. 내밀어 주고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주고 다시 내려놓고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앞으로 내밀어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주는 겁니다. 다시 내려주고 이럴 때 물통을 양쪽 팔에 한 개씩 들고 양쪽 어깨를 같이 해도 되고, 같이 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쪽씩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네, 손의 동작은 이렇게 손을 천장 쪽으로 뻗었다가 그대로 어깨를 내려놓고 다시 천장 쪽으로 뻗었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동작입니다. 네, 물의 양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무게에 따라서 물의 양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통을 잡고, 자, 동작은 이렇게 천장 쪽으로 팔을 뻗었다가 다시 원위치 왔다가 팔꿈치는 쭉 핀 자세 유지하시고요. 다시 쭉 뻗었다가 네, 내려갔다 하는 이 동작입니다. 여기서 팔을 천장 쪽으로 최대한 쭉 뻗어서 날개뼈가 바닥에서 날개뼈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속으로 10번 정도를 세셔서 한 5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이때 밀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을 때 머리로 뒤를 바닥을 너무 강하게 누르거나, 그러니까 목에 힘을 될 수 있으면 줄이시고요. 여기 어깨에 있는 힘을 이용을 해서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시는 자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도 자, 이렇게 쉴 때는 내리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앞으로 쭉 뻗어서 네. 이 동작을 15회 3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